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매입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은. 자, 매출 거래를 입력했기 때문에 매입 거래는 좀 편할 겁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온제로 200개, 개당 15,000원짜리 부가세 별도 매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온제로 금액은 자기 앞수표로 지급했고 현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에 전부 다 회계 처리할 이름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매입 쪽입니다. 매입에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게 공제가 되는 것이면 51번으로 입력합니다. 지금 불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자료를 넣을 것이니까 51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사업 물건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 단가를 넣고요. 상도, 전자라를 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전자란에 표시하시면 안 돼요. 자, 매입은 개인 사업자 상대로 물건을 또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개에서요. 자기 앞수표 현금이고 부가세도 현금이니까 1번을 선택합니다. 자, 매입은 자동으로 온제로 나오므로 분개가 맞습니다. 맞으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매입의 이 과세는요, 부가세 10%짜리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부가세 신고서 보여드리면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갑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은 1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 아닌 거는 10번으로 들어갑니다. 고정자산이라 하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닌 것들은 다 10번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10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입의 과세. 엔터 쳐서 복사하시고, 똑같이 품목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매출 거래와 똑같이 품목이 두개 이상이면 복수 거래를 누릅니다. 상단 F7 복수 거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아래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입력하시면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네,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넣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전자란에 열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과 원재료를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거든요. 자, 그럴 때 분개 2번 하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온 물건 이름을 상품과 원재료를 구분해서 각각 입력해야 되니까 하단에 분괘는 하나 고쳐야 되죠. 첫 번째 상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나와 있는데 원재료 그대로 살리시려면 금액을 거기 나온 대로 공급가액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상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상품을 온제로 바꿔서 상품 넣고 온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괘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주식회사 유담 상사로부터 온제료 수량 600개 개당 22,000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중요 표시합니다. 우리가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수량 단가가 곱해서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그 단가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세금계산서 수령했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이고요. 사업 물건 이름 온제로 쓰고 주의할 점, 그거 부가세
빼서 넣어야 되니까 600개 쓰고 2만 원 내야 되는 거죠. 2만 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런 거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포함 멀쩡하게 안 낸다 막 그러는데 출제자 마음이므로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문을 상당히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약간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신 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유담. 유담 상사. 전자란에 여하시고, 분괘는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좌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고 외상한 거는 온제로 사왔으니까 예상매입금 처리돼야 되므로 3번 혼합을 합니다. 차변에 두 개는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5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사오고요. 그 사온 물건에 포함된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그 부가세는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부가세 대금은 이제 공제나 환급받을 세액이므로요. 당좌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 문제 제가 금액을 하나 잘못 쓴게 있어서 잠깐 좀 수정을 하고 4번 문제로 입력을 할게요. 그 복수거래 그 잠깐 금액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Q 원재료의 그 단가가 2만 원이 아니고 2천 원입니다. 2천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2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4번. 4월 4일 주식회사 까치로부터 부재료를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써주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잘 보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음 매입하고 대금의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주식회사 까치를 거래처 코드 303번으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부가세 포함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4번에 부재료의 계정 과목이 부재료입니다. 그 온재료가 주된 재료이다면 부재료는 그 부수된 재료를 말하거든요. 다 같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외상이라고 했을 때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부재료 이렇게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니까 500만 원 넣으시고 50만 원 되게 하십시오. 자,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 매출에서 배웠죠? 예,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공급 처명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고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자, 창이 뜨면 코드 번호 303 넣고 수정 키를 누릅니다. 하단에 커서가 떨어지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넣으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가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갑니다. 자, 전자란에 여, 분괘 혼합하시고, 하단에 그 온재료가 아니라 부재료를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네, 계정 과목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대변에 현금,
현금 10%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금액 550만 원의 10%이므로 55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거래처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온재료 100개, 100단위, 5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에 35만 원은 거래처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 처리하였다. 그 어음에다 중요 표시하시고요. 이 어음의 계정 과목 이름이 유담상사로부터 수취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받을 어음 배서 양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가 되겠고요. 원재료 넣으시고 수량이 100개, 단가에 5,000원. 자, 그 다음에 상도.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여 하시고요. 분개는 혼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온제로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거기 지시에 따라서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받으러 35만 원인데 거래처를 바꿔야 되죠. 유담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것이므로 어음에다는 어음 발행한 회사를 넣어야 되므로 유담으로 쳐서 유담상사로 바꾸고요. 나머지 외상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니까 좀 체크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6일 주식회사 까마귀로부터 온재료를 200만 원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사온 물건이 온재료이므로 지급어음으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과세 온재료 200만 원. 자, 이번에 까마귀라고 그랬죠? 까치 까마귀 뭐다 나오네요. 예. 여 혼합하시고 계정 과목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지급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4월 7일 본사 건물 중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 비용 5천만 원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오상공업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가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요. 매입의 과세죠. 엘리베이터. 약속어음의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건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재료를 건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려면 상품이나 온재료를 사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어음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덟 번째. 4월 8일 현대자동차로부터 공장 온재료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5만 원 현금으로, 15만 원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입 매출 전편 입력에 모든 거래를 입력할 것. 자, 취득세 15만 원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고요, 트럭 넣고, 그다음에 받은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 1000만 원, 현대 자동차 넣으시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을 합니다. 차량 운반구로 하시고요. 취득세 15만 원을 합산해야 되니까 1,015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변에 차값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므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1,100만 원이 되겠죠? 예, 부가세 포함해서 갚아야 되므로 그다음에 취득세 현금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모든 거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나온 거는 원래 그 실무에서는 취득세를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취득세는 부가세 신고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건데 문제 출제를 위해서 하나의 전표로 해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취득세를 일반 전표에 넣지 않고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왜 그러냐면 상단에만 취득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상단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이니까 하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일반 전표에다 넣어도 매입 매출 전표 하단에 넣은 거하고 합산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엔 똑같아지는 거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 5대, 대당 15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이 되겠죠? 매입이니까.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으므로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그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수량하고 단가를 입력하셔야 되죠. 에어컨의 계정 과목 이름이 비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온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수정 대상입니다. 대변에 선급금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제품을 주식회사 인성상사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가공 비용, 그것도 몇줄 그었습니다. 자, 임가공 비용은 처음 보시는 계정 과목이 되겠는데요. 외주 가공비로 처리됩니다. 외주 가공비.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주 가공비. 즉, 우리가 제품을 만들 기술이 안 되면 일부러 갖다가 제작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겠죠, 대금을. 그럼 그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외주 가공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과세. 자, 제품이라고 쓰시고 받았어요. 이제 완성된 제품을 1,000만 원, 1,000만 원 인성 상사 여 하시고 대금은 전액 현금 결제했으니까 1번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쪽에 계정 과목은 바꿔주셔야 돼요. 외주 가공비, 제조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5월에다 하겠습니다. 5월 1일. 주식회사 신구에서 사원 복리 후생을 위하여 유니폼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에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 지급과 관계돼서 관리부에 생산부에 각각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지금 사온 물건은 유니폼 하나를 사온 것이고요. 그 지급이 관리부, 생산부 이렇게 지급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므로 복수거래가 아닙니다. 품목은 하나밖에 사오지 않았어요. 밑에 박스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관리부는 판매관리비 봉리후생비로 생산부는 제조원가 봉리후생비로 각각 넣으라는 그런 뜻으로 써준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에 그래서 유니폼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금액은 전체 합쳐서 넣으시는 거죠? 120만 원. 자, 거래처 넣으시고요. 신고를 공급처명에 넣고 전자에 열을 하시고 분계는 혼합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리비부터 넣어보면 네, 판매 관리비 복리후생비 811번에 공급가액 4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생산부 80. 자, 대변에 들어갑니다. 당좌수표 발행한 거 100만 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 못한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네, 유니폼을 사왔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5월 2일. 공장 화물차의 고장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수리하였다. 수리비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거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라고 넣으시고요. 30. 자, 분계는 1번. 현금이 가장 빠르고요. 이걸 혼합을 하고 대변에 현금 넣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네, 분계만 맞으면 돼요. 차량 유지비는 제조원가 선택하셔야 돼요. 522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수리비를 수선비로 넣어도 예, 맞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선비도 틀리는 건 아닌데 상황이 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차량과 관리에서는 차량 유지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실 때 항상 공장 이런 거 있는지 잘 보고 넣으셔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13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건물 주인,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본사 건물 4월분 임대료, 공급가액 70에 부가세 7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인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라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임차료이므로 계정 과목 쓰실 때 임차료로 써야 됩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51번 과세에 들어가고요. 지문에 있는 대로 4월분 임대료 넣으시고 70만 원 넣고 7만 원 찍힌 거 보시고요. 유담 상사, 전자란에 여. 분계는 1번, 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3번 혼합하시고요.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이게, 지금 임차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임차료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 처리돼야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본사 건물이니까 판매 관리비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매 관리비 임차료로. 자, 이번에 14번 보겠습니다. 5월 4일. 매출처에 제품
배달을 위해 주식회사 상도에 운송료 1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승계선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를 위해서 발생된 운임은요, 운반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5월 5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를 주식회사 3부기획에서 교체하고 대금 165만 원, 부가세 포함이죠? 그다음에 밑줄 긋습니다. 약소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므로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를 빼서 입력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자료이므로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겠어요. 165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 15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분기에는 혼합하는 거고요. 하단에 계정 과목을 잘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수리한 거는 수선비로 처리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약소금입니다. 밑줄. 이거 지급범 아니죠? 지금 보시니까 상품 온지라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중요 표시해야 될게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두 번째입니다. 16번 출제 유형 두 번째. 5월 6일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2,200만 원어치를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러면요, 매입에 영세로 입력합니다. 52번입니다. 이제 이게 수출할 제품에 쓸 원재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도 들어가고요. 전자란에 여, 분개, 혼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부가세가 0이므로 예, 부가세 대금금이 뜨지 않습니다.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건 재료를 사왔으므로 재료 사왔죠? 이번에 지급어음이 되겠어요. 절반이니까 2,200만 원의 절반, 1,1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5월 7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천만 원을 주식회사 수민으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세율로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렇게 사본을 줘야 되는 거고요. 구입대금 중 600만 원은 상도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사해 주고 그 어음 밑줄 긋고요. 받을어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하단에 그 어음 주의하십시오. 거래처를 상도로 바꿔야 돼요. 예, 상도로부터 받은 어음을 줬고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래처 수정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출제 유형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출제 유형 세 번째, 18번. 5월 8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으로부터 수도 요금에 대한 계산서 한 장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53번 면세입니다. 면세. 이제 면세로 넘어왔습니다. 수도 요금의 계정 과목이 수도 광열비입니다. 지문에 공장이라는 말, 이런 말이 없으면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과장 이태경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 화환을 10만 원에 주식회사 꽃나라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죠. 면세. 10만 원. 꽃나라. 자, 그 다음에 혼합하시고요. 이게 접대비겠죠? 매출 거래처한테 줄 것이므로 판매 관리비 접대비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유일정비소로부터 생산부 직원용 구내식당에 사용할 쌀을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식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쌀은 봉이후생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외상의 이름은 이제 미지급금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가 되겠고요. 자, 혼합으로 하시고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1번은 6월 1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에게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00만 원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특강료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받았으므로 53번 면세가 똑같이 되겠습니다. 자, 특강료라고 쓰시고요. 300만 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금이죠. 그 지문 좀 보시고 설명 하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20번에는 계산서라는 말만 나오고 전자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전자란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1번은요, 전자 계산서라고 나옵니다. 22번도. 전자가 나오면 원래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시 유의사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험시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의사항인데 입력하면 하단의 분괘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전자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계산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사항도 없으니까 21번, 22번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지 않아도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즉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학습을 할때 전자가 나오면 전자란에 열로 표시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때 21번, 22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전자에 열을 표시해도 틀리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열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한 거죠.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공장 건물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토지를 1억에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팔고 살 때.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이제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면세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온재료를 토지로 꼭 바꿔주시고요. 토지 사온 것이므로 보통예금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나머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거래에 문제가 많은 관계로 나머지 매입거래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